민수기에 보면요, 21장 7절에서 9절에 백성들이 모세한테 사람들이 와서 애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원망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로부터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느님한테 모세한테 뱀들한테 물려 죽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놓아라. 그러면 물린 자마다 그걸 보면 살 것이다 해서 모세가 놋으로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아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는 사람마다 살았어요. 병이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히 십자가 처형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나 볼수 있는 존재가 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늘 우러러 보고 돌아보기만 하면 성령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치유되고 마음이 영혼이 치유되고 육적으로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인자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인자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모두가 다 알아봐야만 사람들이 다살수 있을 것이다. 나를 모르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영생에 못 들어갈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그걸 전해주려고 왔으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 대해 알죠. 예수님의 행적을 알죠. 이 정도면요. 꼭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막다 좋아하죠. 예수님 오신 날. 다들 지금 알아요. 예수님을 우러러 보고는 있어요. 근데 뭘 우러러 봐야 할지 몰라요. 예수님의 뭘 믿고 따라야 할지 모릅니다. 이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사도들 잘못입니다. 성도들 잘못입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를 지금 이 땅에서 선포하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분신으로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사도들이죠. 지금 이 시대의 성도와 사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해준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누구나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으로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러러 보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생각만 하는 것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아까 놋뱀을 보기만 해도 병 나았대잖아요. 예수님 우리만에 품기만 해도 병이 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바라는 건 뭐겠어요? 지금 대충 상황은 갖춰져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땅끝까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곧 재림할 건데, 곧 온다고 해놓고 조건을 걸어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면 올 거래요. 근데 지금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지금 이 시대 와서야 예수님 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지상천국이 왔고 예수님 재림의 때가 왔는가? 그것만으로 말하면 저는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이미 우리한테 재림하십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본인은 이겁니다. 어떻든 나를 널리 알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을 거야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높이 들려야 된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 위치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각자 자기 내면에서 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서 나를 우러러 보면서 내 말대로 믿고 따르면서 내 말대로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은 마지막 가면 계명을 줘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만 지켜라. 이거 지키면 내 제자다. 자, 성령 안에서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성령의 에너지로 흰옷을 입고 영생의 몸까지 얻는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보면 다 치유될 거라는 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본질이. 그냥 여러분 저 교회에서 높이 몰려 계신 예수님 보면서 왜 이렇게 병이 안 났지? 보고 있는데 왜 영생이 그럼 나 영생 얻은 건가? 이런 거다 부질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거죽에 취하지 마시고 땅끝까지 알려졌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모든 사람들 마음에 우러러보는 존재가 됐다는 것도 대단하고, 물론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종교가 다른, 또 한을 품은 분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뭐 기독교랑 안 좋은 또 악연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영생 얻겠냐는 거죠. 또 거기다 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외친다고 우리가 영생 얻겠냐는 거죠. 아니에요.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 말씀대로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는 거는 제 말을 따라준다는 얘기고. 그렇죠? 당신 말이 진리라고 내가 믿기로 했어. 그러면 그대로 나도 살겠어라는 것까지 다 전제돼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이 아닐까.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서 그 안에서 나를 만나서 나를 우러러보고 내가 말한 걸 따른다면 모두가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나는 그거 100% 보장한다. 이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교회에서 11조 내는 걸로 천국행이 결정됐다고 믿은 분들은 또 실망하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어려워. 또 예수님 믿는 게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천국 가는데. 여러분, 장난입니까? 천국 가는데 이 정도 수고도 안 하시고 뭘 해보겠다는 게그 혈육의 자녀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서 넘쳐 흐르지 않으면 우린 천국 사람이 될수 없어요. 그리고 그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일어날 수 있는 역사입니다.